오늘도 1분 느바 소식 고고! 필라델피아의 최종 목표는 포틀랜드 슈퍼스타 데미안 릴라드를 영입하는 것이라고 합니다. 하지만 벤 시몬스를 데리고 있는 것도 괜찮다고 하네요. 릴라드는 켈리 우브레를 데려오기 위해 그를 설득했지만 미드레벨 익셉션에 영입하는 것에 실패했다고 합니다. 그 금액은 연간 6밀리언 달러 이하였다고 하네요. 세크라멘토 빅맨 리션 홈즈는 더크 노비츠키가 2011년의 모든 슈퍼스타들 중에 가장 힘들게 우승을 차지한 선수라고 말했습니다. 카일 쿠즈마는 레이커스에서의 지난 2년보다 워싱턴에서 훨씬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했네요. 뉴올리언스는 시카고의 라우리 마카는 영입에 관심을 보였지만 시카고는 그 대가로 1라운드 픽을 원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댈러스 또한 마카넨을 데려오고 싶어 하는데 그들은 사인 앤 트레이드 방식을 원하네요. 이외에 샬럿도 마카넨에게 관심이 있는데 그 이유는 그를 라멜로 볼과 좋은 조합으로 보고 있어서입니다. 라멜로는 등번호 1번을 달고 다음 시즌을 뛰고 싶어 했지만 데드라인을 놓치는 바람에 무산됐다고 하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1분 느바 소식 끝!